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리뷰 샌드리턴 대표 감성포지 잡기 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꾸벅꾸벅 점업 점업. 자, 오늘 간단한 영상입니다. 그 스펙트라 소닉스 설치 방법에 대해서 찍어볼 건데, 오늘 준비물은 자 이렇게 옴니스피어 USB 디스크 그리고 키스케이프 USB 디스크 두 개입니다. 사실 옴니스피어로 하나로 끝낼 거긴 한데, 그 이유는 스펙트라 소닉스의 계열의 가상악기들은 설치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솔라이제이션, 디바이스 인증 등록 절차도 똑같기 때문에 딱히 뭐 여러 개를 나눠 가지고 찍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스펙트라 소닉스 옴니스피어 USB를 USB 포트에 꽂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인스톨레이션 환경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입니다. 자, 맥OS에서 이제 USB 디바이스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익스터널 디바이스가 뜨게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서 폴더 안에 들어가면 옴니스피어 2 인스톨레이션 URL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들어가는 링크 파일이고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시면 자, 이렇게 스펙트라 소닉스 닷넷에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일단 제품 구매를 하고 나서 이 스펙트라 소닉스는 사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뭐 회원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미 계정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 계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 자, 그리고 나서 뜨는 건 다운로드 더 인스톨러 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옴니스피어 URL을 눌렀기 때문에 옴니스피어 2 인스톨러스 1.2GB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클릭 딱 해주시면 되고, 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놨어요. 자, 다 받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옴니스피어 2 인스톨레이션 사실 zip 파일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받게 되어지게 되는데, 사파리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셔도 똑같이 압축 푸신 다음에 동일한 폴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자, 영어를 아신다면 솔직히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보통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요. 자, 스텝 1 인스톨러가 있습니다. 지금 옴니스피어 USB 이미 꽂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할 건 없고, 스텝 1인 인스톨러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맥OS이기 때문에 맥 폴더로 들어갑니다. 윈도우는 윈도우로 들어가셔서 인스톨러 exe 파일 실행 파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맥 옴니스피어 2 인스톨러 pkg 패키지 파일. 그 맥OS에서는 제 설치 파일이 .pkg라는 확장명을 쓰게 되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인스톨 옴니스피어 인스톨러가 실행되게 됩니다. 자,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영어 공부하시면 좀 좋으니까 좀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어로 뜨는 이유는, 저는 맥OS를 OSX를 처음 쓸 때부터 영문으로 썼기 때문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continue. 그 다음에 continue. 그 다음에 이렇게 installation location이라고 해서 오디오 유닛이 어디 설치되는지, VST가 어디 설치되는지, AAX가 어디 설치되는지, 스팀 폴더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안 읽으셔가지고 뭐 가상악기가 안 뜬다는 등, 뭐 로딩이 안 된다는 등, 뭐 안 보인다는 등 말씀을 하시는데, 인스톨할 때 게임 설치하듯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읽어주세요. 하나씩. 이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도움이 안 되진 않습니다. 이런 거 안 읽어보시면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설치잖아요, 그죠? 음악할 때 대충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컨티뉴, 컨티뉴, 그리고 약관 동의, 어그리. 자, 스탠다드 인스톨 온 맥킨토시 HD, 맥OS 제 거 이제 내장 하드 드라이브에 설치되는 이제 메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115.4MB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스팀, 그러니까 옴니스피어 샘플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옴니스피어가 용량이 한 670, 80기가 정도 되는데, 여기서 115.4메가로 뜨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메인 클라이언트, 즉 옴니스피어 가상악기 본체에 대한 용량이에요. 뭐 용량이 얼마 안 되죠? 원래 다 그렇습니다. 샘플 악기들은 샘플 용량이 큰 거지
프로그램 자체의 크기는 많아야 뭐 1기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스톨 패스워드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인스톨이 시작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거라 그랬죠. 자, 보안 올리고 오케이. 자 이제 시작입니다.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스팀 폴더죠. 자 스펙트라 소닉스에서 스팀 폴더가 하는 역할은 해당 악기 옴니스피어나 키스케이프 뜨릴리아 RMX와 같은 제품들의 실제 라이브러리 악기 소스 레코딩 되어진 웨이브 파일의 저장 보관소입니다. 자 용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컴퓨터 내장 용량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장 하드디스크라든가 SSD나 뭐 외장 디스크 디바이스에다가 저장하시는 걸 굉장히 보통은 선호를 하죠. 뭐 제 맥북만 하더라도 뭐 2테라 정도의 내장 SSD 가지고 있지만 보통은 512 정도의 용량이 작은 SSD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외장에다가 놓고 싶으실 때 꼭 여기를 주의 깊게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스팀 폴더가 저는 이미 깔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릴리아는 이미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상관없이 뭐 별도로 지정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디바이스에다가 지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또 디렉토리 경로 나오죠. Users, Equalizer, Library, Code, Application, Support, Spectra Source, Steam. 저는 그냥 여기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Continue. 자, Allow, OK. 탄생하죠. 설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USB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뭐 밥을 먹고 오시든 한숨 주무시든 뭐 밖에 외근을 다녀오시든 그런 식으로 다녀오시면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을 것 같고 다 설치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팀 폴더가 깔리는 기본 경로의 폴더는 숨긴 폴더예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스팀 폴더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것 또한 제가 별도로 추가 팁으로 찾는 방법 그리고 이미 깔려져 있는 스팀 폴더를 외장 디스크로 옮겨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꽤나 오래 걸릴 테니까 걸어놓고는 있을게요. 걸어놓고 나서 영상 편집할 때 후루룩 돌려버리든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냐면 저는 집안일을 하겠습니다. 다 설치되는 동안 다 됐네. 자 스텝 1 피니시드 끝났죠? 컨티뉴 누를게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클로즈 누를게요. 킵. 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 찍었듯이 업데이트를 받을 겁니다. 서포트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에 옴니스피어 깔았으니까 옴니스피어 2 업데이트. 전 현재 맥이니까 맥용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하나 얼로우 패치 라이브러리 둘 그리고 사운드 소스 라이브러리 셋.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하죠. 하나는 이미 받아졌고요. 다 받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운드 소스 라이브러리가 이제 음원 같은 거 추가되는 업데이트라서 용량이 한 975.2메가 정도 하네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는 동안에 자 이게 인스톨레이션이었고 얘네가 업데이트인데 얘네부터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패치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그리고 맥이니까 맥 윈도우이신 분들은 윈도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맥에서 옴니스피어 2 데이터 업데이터 패키지 파일 인스톨레이션 파일 더블 클릭 이렇게 창이 뜨면 컨티뉴. 자 컨티뉴 인스톨 패스워드 단순하죠? 뭐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는 게 나는데 스팀 폴더 found. 스팀 폴더 옴니스피어 처음에 설치할 때 이미 찾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자동으로 찾아준 거에 업데이트 설치되게 됩니다. Continue. 설치 완료됐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똑같이 Continue 그리고 Continue 그리고 다시 Change Install Location. 옴니스피어 설치된 그 메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요. 이거는 똑같은 위치에다가 덮었을 거니까 그냥 인스톨 누르겠습니다. 패스워드 오케이. 자, 설치 완료됐고 마지막으로 용량 제일 컸던 거 사운드 소스 라이브러리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한 1기가 정도 됐죠? 맥용이니까 맥용 데이터 업데이트 업데이터 컨티뉴 continue install 패스워드 오케이. 다음에 스팀 폴더 당연히 자동으로 찾아줬죠. 그냥 continue 누르겠습니다. 인스톨 끝 완료됐고 continue. 자,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어솔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자, 저는 스캐닝하는 거 좀 귀찮아가지고 에이블톤 라이브로 어솔라이제이션 마지막 디바이스 인증까지 들어가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라이브가 열렸고 여기서 스포트닉스를 보지나 미스피어가 있고 더블클릭해서 뭐 라이브가 아니셔도 됩니다. 뭐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 어솔라이제이션 이제 해서 디바이스 인증을 하게 되는데 리퀘스트 어솔라이제이션 누르시면 웹사이트로 들어가시죠. 챌린지 코드 제 거 뺏기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누를게요. What? 그리고 Submit. 다음에 어솔라이제이션 코드가 나옵니다. 이거를 옴니스펠 페이스트 눌러서 컨티뉴. 자, 끝났습니다. 이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옴니스펠을 플러그인을 닫아주시고 다시 열면 뚜리르 완료. 끝났습니다. 완전히 잘 열렸죠? 들어갑니다. 설치 단순하죠. 자, 여기까지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사실 뭐 거의 스펙트럼소닉스 전 제품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라스트로 팁 하나 더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스팀 폴더가 아까 전에 보시게 되면은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파인더에서 어디 있었죠?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그다음에 아마 어디였을까? 여기인데 안 보이는 걸 거예요. 보시면 S 누르면 스펙트럼 소닉스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걸 찾는 방법은 뭐냐면, 자, 저는 Find Any File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맥을 2000년도 초반 때부터 쓰던 제가 최애하는,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드릴 최애 유틸리티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Find Any File 무료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실행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Steam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Steam. Steam 폴더를 찾아야 되니까. 자, 바뀌어. 바로 나오는데 이 폴더가 숨겨져 있는 폴더이기 때문에 기존의 스팀 스펙트럼소닉스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 다른 외장 디스크로 옮긴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스팀 폴더를 못 찾으세요. 그랬을 때 이 Find Any File 검색 프로그램이 굉장히 왔답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macOS 안 씁니다.
자, 여기서 폴더 리스트 뷰로 나오게 해서 스팀을 찾아볼게요. 스팀 폴더를 제가 하도 오랜만에 만져가지고 스팀 그냥 필터에서 검색할게요. 랑 소닉스 안 나오네. 여기 지금 흐릿한 거 있죠? 스팀 어디가 있니?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스펙트럴 소닉스잖아요. 근데 아까 어땠어? 폴더 안 떴죠? 바로 여기서 찾은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하니까 나왔죠. 이게 바로 스펙트라 소닉스 애들의 숨겨진 스팀 폴더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상 디스크 있잖아요. 그냥 알리아스가 있어요. 여기 메이크 알리아스 어디 있어? 메이크 알리아스를 해주시면 스팀 알리아스라고 생기죠. 자, 이때 이 스팀 폴더를 외장 디스크로 옮기시고 얘를 스팀에 있는 이 그 자리 위치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져 있는 스팀 폴더가 아무 이상 없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알리아스 개념에 대해서 영상을 나중에 찍어 드릴게요. 그 윈도우의 단축 아이콘하고 맥OS의 알리아스랑은 완전 다릅니다. 단축 아이콘은 그냥 단축 아이콘 바로 가지고 알리아스는 기존의 폴더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녀석인데 어쨌든 나중에. 자, 어떠셨어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하죠. 사실 뭐 키스케이프, 트릴리안, 오미스피어, RMX 전부 다 똑같습니다. 설치 방법이. 그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드리턴 대표 키오였습니다. 빠빨룽.